상주에서 두 번째 날입니다. 너무 예쁜 정원이 앞에 짠! 문을 열고 나가면 매미 소리가 장난이 아니. 이게 호텔이 아니라 그냥 집. 집 앞에 있는 정원, 연못이라는 곳. 흔들 의자도 있고. 여기서 3km 떨어진 곳에 우리 알리바바의 회장님 마윈 아저씨가 사신다고 합니다. 하여튼 중국 사람들의 스케일에 몰라. 꽃도 예쁘고. 집 옆에 이런 대나무 숲이 있어요. 여기에 막 이런 거 저런 거. 우와, 방울토마토도 있어. 대박. 게임 테이블도 있고. 안녕하세요, 쭈구리 씨. 뭐 하고 계시나요? Take a rest. 꼭 그거 같아. 그 아일랜드에서 복제인간 나오기 전에. 뭐 하고 계시나요? 지금 시험에서 이곳에 뷰를 찍고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항저우 그 어딘가에 있는 좋은 집입니다. 이제 항저우 오신 지 이틀째입니다. 중국에 오신 지는 며칠째죠? 중국에 온 지는 벌써 8일째가 된 것 같네요. 네, 8일째입니다.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지 한번. 일단 중국을 잘 몰랐고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. 그냥 한국에서 보는 중국인들만 보고 중국 사람들 참 그렇게 세련되지도 않고 좀 시끄럽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중국 크고 엄청난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내가 관심 있어 하지 않았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왜 중국을 대륙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륙의 스케일이고 엄청난 나라로 보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시다면? 중국 여행하면서 느낀 거는 중국이 자기들을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. 물론 세상은 더 넓지만 이 중국 대륙 하나만 봐도 워낙 크고 다양하고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여행하는 느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상해, 항저우, 수저우처럼 중국의 남쪽 일부만 보고 있는데 중국의 북쪽, 동쪽, 서쪽 그리고 또 중간 내륙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고 싶고요. 그러면 이게 일종의 또 다른 세계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그 지역들을 대표적인 지역들만이라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. 네, 유럽에 가고 싶으신 게 버킷리스트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유럽도 근데 유럽은 또 유럽 나름대로의 분위기와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유럽도 가고 싶은 건 아직도 버킷리스트고요. 그렇지만 유럽을 가기에 앞서서 중국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네, 이렇게 실크로드 따라서 유럽까지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여행. 네. 오, 지금 땄어? 떨어졌어. 아, 떨어져 있었어?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? 차를 마셔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. 이 안에 거 없어가지고요. 항저우녀 민지. 항저우녀는 아니라 다행이다.